저는 처음 대학교 들어와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하숙을 했어요. 아, 하숙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월세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글쎄요 뭐 몇만 원 수준이었어요. 청년들이 사실 주거 비용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값 청년 주택을 5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하려고 해요. 네네. 우리가 역세권에 청년 주택을 지을 때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초고층 주상복합을 만들고 거기 있는 지하를 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상업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주민 반대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취업을 시작하는 청년인데요. 특히나 문과 여자 취업 준비생으로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기술이 떨어지는 게 인문학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맡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공계 기술자들 뿐만 아니고 인문계 직업 많이 만들 겁니다. 지금 손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아이고. 문만 쳐놓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또 예, 없어요. 아, 그렇죠. 아. 10시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조금 괜찮아요. 예,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싸움만 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돌아가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같이 자리를 잘 잡게 농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코로나 없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